네. 오늘장에서는 어떤 점을 봐야 될지 아직 좀 애매하다. 오늘장 정리가 좀 미진하신 분들, 이 시간 집중해 보신다면 핵심만 콕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연수 전문가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예. 어제와는 또 오늘은 조금은 다른 양상인데요. 어떤 점들을 특징으로 정리하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수급 구도를 좀 말씀을 또 드려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대선의 결과는 누구도 모르는데,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시나리오별로 조금은, 예, 지금 모델을 한세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섹터별 반응은 좀 생각은 하세요. 예, 단 결론적으로는 실적과 모멘텀이지, 대선은 이제 뭐 단기 이슈에 되려고 지금 또안 좋은 쪽으로 우리 시장은 좀 밑에 반영이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과도한 예민 반응은 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섹터별로. 다만 제가 주중에 뭐 우주항공 저 개별 테마들, 네, 대선 전에 급등 나오면 한번 챙겨라죠. 네, 오늘 뭐 실전에서도 여러분들 제시한 대로 한번 급등 이용해서 한번 챙겨봤어요. 오는 밀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의 수급 구도를 첫 번째는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금투세는 어제 뭐 약이 뭐 나와가지고 이제 방향성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시점이 안 좋았고, 200일 넘는 시간 동안 7개월가량 한국 투자자들의 정신적인 고통과 뭐 가격 고통을 상당히 좀, 뭐 사과 한마디는 한번 없었어요. 네, 뭐, 마다못해 해주는 이런 좀 뉘앙스가 좀 컸었고, 중요한 거는 글의 대금 볼륨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쨌든 뭐,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장은 우리가 반겨야 되고 좋은데, 이 배팅 자금이 매우 중요해요. 코스피는 어제 한 8조 됐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코스닥 일병 구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어제 이제 금투세 효과로 지난주 5조, 4조 7천억 거래 받았을 때 뭐, 참 주가들 쭉쭉 빠지는 주가들이 많았었죠. 네, 뭐 전체 시장을 안 보고 맨날 내 종목만 뭐 오르고 내리만 보는 것 잘못된 생각이고요. 수급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제 거래량이 배팅 자금이 코스닥이 한 6조 2,700억이 들어갔습니다. 코스닥이 여러분들이 원하고 뭐 빵빵거리고 가고 급등주가 뭐 나오고 추세 단단한 시세가 두루두루 여러분들 대중들이 만족하시려면은 거래 대금이 8조가 돼야 돼요. 8조가 넘어가야 되고, 최소한 7조 원대 부과하면 장은 많이 좋아집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대선 앞둔 관망이 클 거예요. 대선 앞둔 뭐 정책적 불확실성도 큰데, 일단은 이번에 그 금투세를 빨리 제가 해소 안 시키고 지연하는 바람에 어떤 한국 정시 아킬레스건이 생겼냐 하면요. 지금 미국 정시로 떠난 그 20, 30대 투자자들 있죠. 지난 여름까지가 15조 원인데 지금 집계하면 한 20조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돌아오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또 환율 문제가 딱 걸려요. 예, 지금 환전하면은 달러당 1,400원 지불하고 와야 되니까 수익 토해내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에 가니까 미국의 제도상의 안정감, 그리고 뭐 추세의 단단함, 네, 이런 것들에 지금 매료로 된 투자들이 안 들어와요. 요게 이번에 늦게 저렇게 시간 끌다가 예, 한국 정시의 수급을 딴데 뺏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핸디캡은 예, 여전히 지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 자금 있고 없고의 차이가 거래 대금에서 드러난다고 해봅니다. 일단은 저는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날은 목요일입니다. 내일보다도. 네, 내일은 개표가 시작되면서 업종별로 뭐 먼저 개표, 뭐 서부가 먼저 개표를 시작하면은 당연히 뭐 해외 서부가 앞선 거로 나올 거고, 오후 늦게 이제 뭐 중부지방, 동부지방, 예, 텍사스나 플로리다 개표하면은 또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이런 과정에 뭐 장중에 등락이 섹터별로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선택 핵심 바이오, 당사는 제가 우주항공, 예,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네, 그 다음에 우주항공 관련된 하나 시스템도 비록 빠졌습니다만 잘 간수해라 했고, 또, 그리고 지금 조선은 쌀때 사서 반전 시간을 기다려보라 했고, 2차 전지는 주초 반응이 강할 경우에는 일정 수준은 매도 조율했다가 대선 이후 특히 지금 목요일 날 금리도 중요하거든요. 이 방향타를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뭐 어떤 분들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이거 뭐 IRA 폐지하고 폭망한다 이런 또 급주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했죠, 지난번에. 잘해야 제가 보조금을 나중에 조정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게 뭐 등락에 따라서 애민 반응을 2차 전지는 일시적으로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반도체도 조금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예, 지금 바이든 시간대 가장 뭐 주목을 받았던 것들이 빅테크들 아닙니까? 그죠? 네, 이들의 어떤 반응이 미국 정시에 나오는가 사실 기추는 주목됩니다. 다만 제가 좀 섹터로 봤을 때는 뭐 누가 되든 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넘겨야 제가 뭐 실적으로 갈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우주항공 양 후보가 다 뭐 지금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근에 예, 지금 우주항공도 개별 종목들이 급등의 향연이 있었습니다. 네, 이노스페이스, 뭐 HBN, 세트레가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아침까지 급등이었어요. 네, 잘 챙기는 게 오늘 맞았고, 네, 지금 오늘도 좀 세트레가에는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데 개별 종목은 급등 나오면 좀 조절을 하는데 이들은 이게 단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이 못 갔기 때문에 어제 제가 항공우주 조정시 관심을 가지자 이야기 드린 바 있는데 이제 오늘 뭐 후에 상승전환대 휴식을 취하다가 네, 하나시스템저도 예, 여전히 뭐 유망업종 종목으로 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때라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다수 업종들 어제까지 강세를 보였던 업종분들은 대표적으로 대중들이 선호하는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다수는 혼전과 매물 소화가 있을 거예요. 반도체도 대선 결과물에 따른 일정 수준의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참고하시고. 다만 뭐 하원, 상원 두 개가 반반 나눠지면은 제가 조금 금리도 누그러질 수 있죠. 네, 어쨌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목요일 증시 반응. FOMC까지 확인한 우리 시장의 흐름이 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네, 크게 영향받지 않은 업종군들이 좀 안전하다 보셔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부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엔터 관련주, 미디어 관련주들이 이번 주만큼 특히 부상하죠. 중국 이야기까지 겹쳐지면서 그죠? 제가 뭐 중국의 이제 무비자 한시적 그 제한 푸는 거 요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크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보드가 좀 휴식 취하는 사이에 기관 투자들이 지금 오늘 좀 엔터주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 바이오도 좀 기관들 정보가 약해요, 쟤들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들 이제 뭐 산을 넘어오죠. 특히 이제 뭐 중국 반응은 SM인데 너들도 지금 제가 보유자들은 뭐 좀 더 끌고 가셔도 되는데 신규 타점은 오늘 잡는 거 아닙니다. 네, 오늘은 상대적으로 JYP도 셀 거예요, 지금. 네, 왜 지금 멘터주가 반응하느냐. 방금 이제 멘터 뭐 우리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좀 BTS 멤버도 돌아오고 내년에 또 블랙핑크도 다시 재결합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 뭐 환율 구도가 엔터주에 유리해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들이 지금 이런 엔터주에 한번 집중하는 시간 같아요. 네, 저들은 단기 화력 게임 하는 거예요. 화력 게임 했다가 다시 또 빠질 수도 있죠. 사실은 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엔터는 이제 4분기부터는 조정시 관심을 분명히 가지셔야 될 업종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거.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뭐 결과물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번 주가 왜 중요하면은, 목요일은 FOMC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8일은 또 중국 전인대의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인대가 정확하게 지금 미국 대선 딱 끝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일에 뭐, 해리스가리나 뭐 트럼프가 되에 따라서 그 부양책 강도가 달라집니다.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무자비한 지금 관세 압박 때문에 더 강력한 부양책을 좀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업황과 업종별로 주요 업종별로 좀 구분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약점은 일단 거래 대금 좀 미진하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 고객 예탁금도 많이 줄었다고 하죠. 연초 수준 50조 아슬아슬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돌아간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금 좀 빨리 돌아오려면은 국내 증시가 자체적인 이 힘과 또 매력도가 점점 더 커져야 될 텐데 과연 앞으로는 어떨지 그리고 목요일이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일단은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 까지는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야 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집중 팁 알려주세요. 네, 가장 안전한 것은 대선 유무와 관계없이 모멘텀이 좋거나 실적이 우세한 것 쪽을 뭐 지난 뭐 조정 기간에 또 어디 갔던 변동성에 저점 매수를 하셨으면은 뭐 대선 결과 유무와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건데 다만 당진은 내일 그 개표하고 좀 등락 엎치락뒤치락이
앞만 봐도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업종분들이 몇몇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이야기는 좀 드린 바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다른 업종은 뭐 우리가 다 섭렵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죠? 네, 조금 뭐 제가 뭐 하나하나 조금 더 뭐 이야기한다면, 바이오는 제가 최근에 플랫폼 3사 대표 3선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3개 위주로 보유한 분들은 홀딩하고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뭐 알테오나 리가캠이나 보르노 이런 거는 가능하고요. 조정 압박에는 여전히 관심이고, 이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끝나기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후순위 제약 바이오, 이거 뭐 청운의 꿈을 안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지난주 제가 신의 안수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보세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빠져버리죠. 네, 국내 용은 네, 이렇게 크게 갈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빠진다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도 다 된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대표 주자만 제가 방송에 당부가 넘겨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방사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로서 좋아요. 좋은데 넥소도 좋고 한데 지금 주가가 비싸졌잖아요. 비싸질 때는 제가 챙겨놓고 기다려봐라 했잖아요. 보세요. 현대로템도 6만 8천 원 갔다가 쭉 흔들리죠. 네, 그래요. 근데 방산도 누가 되에 따라서 달라는지는데,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초과 조정 압박일 때는 5자에를 내려온다 할 때는 관심 있게 보고, 대표주는 최근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항공우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관심 있게 보세요. 세상이 달라지고 정책이 달라지죠. 오늘 뭐 실은 중국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실은 급등하는 이유가 이 스타링크 스페이스X망을 이용해가지고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기 있죠. 스텔스 전투기 위치 추적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중국에서 막 관련주들이 급등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또 한국도 이런 뭐 항공우주 나중에 뭐 하나 시스템 세트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에 또 걸맞는 시세가 날 수 있다는 거. 네, 우주항공은 지금부터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양변은 제가 단정 지을 수가 없고요. 다만 2차 전지는 초과 조정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분기는 너무 무서워할 자리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는 생각하시고. 조선주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네, 실적으로 반응합니다. 아직은 뭐 정부랑 관계는 거고 누가 되는 거랑. 그 말씀드렸고, 조선은 보유했으면 조금 미진하지만은 반응이, 그죠? 네, 유지해야 됩니다. 네, 실적은 무시하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뭐 계속 뭐 바뀌고 새로운 거 나오는데, 엔터주는 이번에 기관들이 개입된 주가기 때문에, 네, 반응 다음에 또 매물 소화될 때는 한 종목 정도는 대표 3사 중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의수 전문가가 특히나 관심 갖고 보는 섹터 위주로 이렇게 집중 팁을 드렸습니다. 몇몇 업종 나왔죠. 우주항공은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우주항공, 여기에다가 엔터섹터라든지 제약바이오 몇몇, 그리고 또 조선이라든지 방산도 계속 관심권 내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의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